자, 반갑습니다. 수급 단기반 구보정입니다. 자, 장 끝나고 이제 단일가에서 상한가하고 이제 급등 종목 있어가지고 관련 뉴스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끝나고 S 트래픽이란 종목이 단일가에 이제 상한가 쳤습니다. 지금 단일가 상한가 호가가 137만 주 있는데, 요 종목이 이제 왜 이제 상한가 쳤냐 하면은, 에스트래픽이 지난번에 이제 10월 29일 날 요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좀 크게를 해드릴게요. 자, 에스트래픽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운영권 확보. 요런 뉴스가 이제 지난 28일 날 우선 협상자로 에스트래픽이 선정이 되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S트래픽의 자체 전기차 충전 브랜드인 SS 차저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구축 민간 공모에 참여했다.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선정시 2025년부터 추진할 환경부 충전기 민간 이양 사업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 참여 기업의 호응과 경쟁이 치열했다. 에스트래픽은 국내 대표적인 충전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에스트래픽은 최종 협약을 마친 이후 내년 3월까지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56곳에 충전기 186기를 구축하고 향후 10년간 전기차 운전자를 위한 충전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 나온 뉴스가 있는데 어떤 뉴스가 있냐면은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장 끝나고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 뉴스 때문에 단일가 상한가 간 거죠. 자, 정의선 신동빈 전기차 동맹 충전 인프라에 3천억을 투자한다. 이런 이제 호재 뉴스가 5시 11분에 나왔습니다. 현대차, 롯데, KB 운용 연내 합작사 설립해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초고속 충전기 5000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5000기. 아까 S트래픽이 뭐 180기를 설치한다 그러는데 지금 현대하고 롯데가 5000기를 저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요 뉴스 나와 가지고 지금 S트래픽이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 한번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현대자동차 그룹과 롯데그룹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3천억을 공동 투자한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강조한 모빌리티 부분 강화를 위해서 양사가 동맹을 맺었다는 분석이다. 이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과 롯데그룹은 이달 중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스트럭처 특수 목적 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에는 KB 자산 운용도 참여한다. 이들 3사는 신설하는 합작 법인에 총 3천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3사는 SPC를 통해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를 충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새로운 인프라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충전 사업자가 임대 사업 모델을 활용하면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단기간 내 초고속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주요 도심에 초고속 충전기 5,000기가 설치될 방침이다. 롯데가 인수한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기업인 중앙기업은 충전기 공급의 핵심 사업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롯데그룹의 전국 주 유통시설은 물론 현대차 그룹의 영업지점, 서비스 센터에도 충전기가 들어서게 된다. 현대차 그룹과 롯데그룹의 이번 협력은 국내 충전 인프라 확대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충전소는 약 15만 곳인 반면 전기차 등록 대수는 35만 대 수준에 달한다. 더구나 충전 속도가 느린 완속 충전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완성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완속 충전기로는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면서 전기차 성능이 개선되더라도 급속 충전기가 확산되지 않으면 전기차 보급 확산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그룹과 롯데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성이다. SK, LG, GS 하나, LS 등 다른 주요 그룹들도 충전 사업에 적극 뛰어드는 상황이다. SK그룹은 지난해
충전기 생산 기업인 시그넷 V를 사들였으며 LG그룹과 GS그룹 또한 애플 망고를 올해 공동 인수한 바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충전기 업체가 상가 간 종목이 있죠.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디스플레이텍도 이제 충전기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텍도 이제 단일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또 급등 종목이 아바코란 종목이 7% 급등이 나왔는데 아바코는 이제 왜 급등이 나왔냐 하면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아바코는 3분기 영업이익이 80억, 전분기 적자 나왔는데 3분기에 80억 턴어라운드 하면서 같은 기간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80억 나오면서 327% 폭증을 하면서 또 수주 잔고도 2,500억이 있어가지고 4분기 호실적 예정된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바코가 지금 단일가 7% 급등이 나왔고요. 또 기타 종목을 보시면은 코리아 FT는 요 전에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자바코 다음에 아비코 전자는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아까 자 장중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 내년 1월 출시. 여기 이제 DDR5 지원해 주는 CPU죠. 그래서 삼성 SK 차세대 D램 탄력을 받는다. 인텔 고성능 DDR5 탑재하는 서버용 CPU 1월 10일 출시 요 예정으로 지금 아비코전자하고 TLB는 이제 1대1 무상증자 발표를 해갖고 거래 정지돼 가지고 지금 아비코전자가 단일가에 4.5%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동인베스트먼트는 지금 강원도 강산 보유 재료로 급등이 나왔고 또 MPC는 요거 펫배터리 ETF 관련 회사죠. 지금 펫배터리 관련 ETF가 이제 출시된다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한국거래소 펫배터리 재활용 ETF 11월 상장 이런 이제 뉴스가 나면서 요 관련 종목 중에 이제 펫배터리 관련 주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소형주 중에 한 종목이 이제 요 MPC가 펫배터리 관련 ETF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종목하고 또 적은 종목은 이지트로닉스는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대고 또 NPC는 시가총액이 2600억대입니다. 그 펫배터리 편입 ETF 종목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 1위하고 2위 종목이 요 종목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충전기 관련 업체 중에 이제 RTCast도 차진 충전기 서비스에 이제 투자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단일가 3.1% 나왔으니까 내일은 지금 오늘 지금 단일가 상한가 친 S트래픽하고 디스플레이텍이 이제 투탑 대장이고 나머지는 이제 따라가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좋은 성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